자, 먼저 이라크전 관전 포인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라크 뭐 말씀 계속 드렸고 여기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직접적인 라이벌입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B조에서 우리, 요르단, 이라크 이 정도가 지금 3파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요르단 원정을 잡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볍긴 하지만 이라크가 이번 대회 지금 무실점 팀이에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가장 핵심 선수는 바로 여기 이 잔디남, 네, 잔디 먹다가 퇴장당한 최근 A매치 9경기 연속골, 9경기에서 무려 12골을 넣고 있는 아이만 후세인 선수입니다. 네, 네. 엄청난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를 잘 막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이제 어제 네. 경기 전날이니까 공식 기자회견이 양측에 다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랑 홍명보 감독한테 아이만 후세인 어떻게 막을 거냐 질문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두세 차례 경기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아이만 후세인은 공중볼이 강하고 끈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실제로 굉장히 끈끈하고 좀 막기 좀 까다로운 네, 맞아요. 네, 그런 네. 선수죠. 그래서 크로스와 세컨드볼 떨궈주는 걸 주의해야 하고 이 선수를 막은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 잘 막아보자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이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경계 대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축구가 세계적으로 봐도 월드컵 본선을 나가는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축구 스타일이 너무 나이브하고 좀 그 예의 바릅니다. 안 좋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무리한 파울을 한다거나 좀 거칠게 한다거나 상대를 좀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런 선수들이 한둘씩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축구를 뭐 잘하고 기본기가 뭐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대팀의 조금 변칙적인 스타일이나 조금 지분되는 스타일의 공격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카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놓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약간 좀 양보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근데 이 아이만 후세인이 딱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비진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실력 대 실력으로 붙었을 때 경기 내내 막다가도 한 번 속았지? 이거 한 번 하면 한 골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라크가 최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가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민자 네. 교포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이라크도 뭐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뭐 일종의 자기들 교포 이민자 네. 이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특히 스웨덴으로 많이 가서 스웨덴의 이라크 커뮤니티가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표팀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선수 또 이라크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스웨덴으로 건너간 선수 스웨덴 리그에서 뛰는 선수만 3명 있고 이렇게 아랍권이 아닌 해외파 그러니까 뭐 카타르 같은 데서 뛰는 선수들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비아랍권 해외파가 9명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빅리그 뛰는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에 코모의 네. 알리 자심 선수. 네. 근데 뭐 거의 뭐 뛰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코모가 승격 팀이긴 한데 파브리가스 감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네. 라파엘 바란이 가자마자 은퇴해가지고 약간 팀 입장에서 물 먹은 걸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스타들을 좀 모은 팀이라서 네. 이라크 선수가 가자마자 뛰긴 좀 쉽지 않았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우디네스에서 뛰었던 선수 알리 아드난이라는 선수가 원래 간판 스타였어요. 아드난. 네. 알리 아드난은 캐나다에서 황인범의 팀 동료로 뛰기도 했었고, 네. 근데 알리 아드난은 이번 대표팀은 이제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뭐 없어요. 슐라카도 그런 케이스죠. 네. 네, 좀 해외 출신. 슐라카도 해외 리그에서 많이 네. 활동을 했고 FC 서울 올해 초에 뛰다가 서울과 이제 일찍 결별한 뒤에는 현재 스위스 2부 샤프하우젠. 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샤프하우젠 저거 시계 브랜드 중에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샤프하우젠 치가 시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샤프하우젠이 시계 공장이 많은 동네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IWC라고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그 브랜드 이름이 IWC 샤프하우젠이고, 네, 그 같은 시계 공들이 좀 밀집 사는 뭐 그런 네. 동네라고 해야 되나? 자, 한국의 퍼거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라크전 관전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한 경기 잘했다 하면 다음 경기 졸전 펼치는 징크스가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선수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들을 유튜버들이 퍼뜨린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이제 대표팀 안팎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네. 네. 하여튼 뭐 그 선수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예,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선수들 뭐 하겠어요.
뭐 게임 할거 아니면 누워서 뭐 하겠어요 쉬는데 그럼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디 썸네일 자기 얼굴 있으면 들어가서 봅니다. 무조건 보죠. 네, 자기 이름 네. 맨날 네이버 검색해 보고. 안 본 사람이 되게 소수고 보통은 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영향을 꽤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된 얘기인데 뭐 대표팀 선수가 누가 누구랑 뛰고 싶지 않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선수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아니라고 막 해명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전에 네. 그 이청용 기성용 선수가 싸웠다는 썰이 돌 때, 그쵸 그쵸. 이청용 선수가 그 대표팀 훈련 끝나고 파주에서, 예, 딱 그 뭐냐 그 NFC 그 숙소 예. 건물 앞에 들어가면서 예. 본인이 준비해왔던 핸드폰이었나 그때? 뭐 아무튼 막 종이었나? 꺼내서. 아무튼 꺼내가지고 예. 자기 입장문을 쫙 읽었죠.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해당 기사를 썼던.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인상적인. 근데 그만큼 좀 만약 밖에서 안 좋은 게 들리면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네. 어? 레코딩 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뭐냐? 그 선수들이 미디어에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속만 끓였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미디어를 상대하는 데 자신감들이 좀 붙으면서 지금은 그런 걸 그냥 묵과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더 밝히는 뭐 분야 가리지 않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예전에는 볼 수 뭐 있습니다. 아무리 물고 뜯어도 베이복스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아,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했는데 요즘에는 네. 뭐 인스타에 뭐 글 올리고 하니까 네. 네. 세상이 이렇게 됐죠. 아 저는 엊그제 약간 다른 쪽 얘기긴 한데 그 갤럭시 광고 모델 기간이 끝났다고 아 네. 그 멤버들이 쫙 써가지고 아이폰 자랑하는 뭐 어우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이제 미디어도 그렇지만 이제는 어우 스폰서한테도 저러나? 약간 좀 경솔했다. 네, 뭐는 사연이 있겠지만 굉장히 네. 쇼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자 부해모아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유튜버들이 하는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은 축구협회 본인들이 만든 사건에 대한 비판이고 언론이 도리어 축구협회를 옹호하는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린다. 지금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팬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힘내세요 폴리티 분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미디어랑 유튜버랑 분류가 정말 약간 좀 얼굴 안 나오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좀 논외지만 유튜버도 요즘 그냥 미디어라고 봐야죠. 예, 좀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계열들이 진짜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그 하여튼 그런 유튜버들과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흥민이가 일론 머스크를 뭐 세계가 충격 막 이런 거. 네, 뭐 그런 류의 뭐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의외로 우리처럼 맨날 축구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면 어씨 그런가? 진짜 제목 보면은 그런가 봐 넘어가는 네. 경우도 실제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악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네. 자 아무튼 우리 대표팀의 이라크전 앞두고 이제 특이상. 경기 전 그러니까 어제 도핑 테스트를 8명이나 했어요? 네. 원래 오. 저 도핑 테스트는 훈련 중에 이제 불시에 와서 하게 돼 있는데 어제가 이제 한국이 걸린 텀이었던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됐다. 그러니까 뭐 너무 바쁜 중동 이동 이럴 때 갑자기 와 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잤는데 이럴 때 하느니 이게 사실 좀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타이밍상. 아무튼 8명이나 하고 갔고 훈련 시간이 40분 지연되는 그런 어떤 사소한 좀 일이 있었다. 근데 뭐 별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지연된 거구나. 네. 이 도핑 테스트가 이게 여러분 소변으로 하잖아요. 소변으로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비이커 딱 주고 많이 건강 문제 해보셨겠지만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이건 그나마 낫죠. 근데 네. 보통 경기 직후에 많이 하는데 아 경기 직후에 피곤하지. 프로 경기에서는 그러면 땀으로 수분 다 배출돼가지고 안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좀 고역입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그 축덕 원정대 제가 초창기에 성명수 경기 보러 갔는데 성명수를 제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성명수가 네. 도핑 걸려가지고 아.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안 끝나서 아. 네, 나중에 보니까 2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땀으로 다 있더라고요. 빠진 네. 선수는 그때부터 물 마셔가지고 그 물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돼서 소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나오니까 좀 걸립니다. 아 그리고 한강 작가가 정몽규 시상식 참가한다는데 정몽규 그렇게 대단한가? 이거는 정몽규 회장의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포니정 재단이라고 그 아버님이신 네. 거죠? 네. 네. 고 정세영 회장이 만든 재단에서 그쪽에 계속 뭐 그런 후원을 해왔었던 것 같고.
미리 그 수상자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된 거예요? 네, 노벨 문학상 발표 전에. 네, 전 포지션 그건 좀 예전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아 그것도 최근 일이요. 시상식이 곧 있을 거래요. 아. 네, 근데 거기에 그 누구냐 한강 작가가 다른 데는 다 안 가는데 거기는 가기로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 네,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가지 마세요 한강. 모르죠. 네. 가서 또 제가 축구 팬인데요. 아니 무슨 상상도 할 수 없어. 회장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성대모사까지. 네. 네. 뭐 원체 이제 신중한 분이 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가 도핑 테스트 때문에 약간 훈련이 지연되는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훈련 개시한 뒤에 이제 미디어 공개된 걸 봤을 때 26명이 다 뛰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못 뛰거나 이럴 우려가 있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창환님께서 조규성도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역대급으로 분위기 좋다는 얘기를 했다. 뭐 맞는 얘긴데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조규성 선수는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밖에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대표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지 않다니까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선수들은 언제 어떻게 물어보든 99%는 팀 분위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팀 분위기 좋다는 얘기는 선수들이 굳이 그대로 그냥 우리 믿으면 되고요. 굳이 뭐 근데 뭐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보다면 됩니다. 늘 예. 말하지만 뭐 저런 류의 선수들이나 경기인들이 하는 저런 류의 말은 뭐 설령 거짓말일지라도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나는 이 팀에 남겠다. 이적하기 전날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 네, 그런 겁니다. 앙리가 무한도전 찍을 때 한국 왔을 때 제가 유일하게 단독 인터뷰를 1대1로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어디서 이적서를 들어가지고 떠봤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딱 돌려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아 자기는 벵거 감독이 있는 한 계속 아스날에 있을 거다. 그래서 벵거 감독 떠나면은 떠난다는 얘기네. 딱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 새끼 똑똑한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얼버무렸었거든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르셀로나 갔거든. 아 그게 그 해군요. 네, 아 맞아 맞아. 그때 런던으로 오세요 방송에서 막 나한테 런던 오라고 런던에서 보자고 이랬었어. 근데 그런 식의 거짓말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잦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라크는 이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팀이어서도 관심이 있는데 이게 이라크 축구인들하고 이라크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게 한국 축구에게 좀 앙심을 품을 만한 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멀쩡히 하고 있는 감독을 빼간다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카사스 감독이 공인을 했죠. KFA랑 교섭을 했다. 네네. 네. 뭐 좋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 개망신이라고 보거든요. 아, 왜 굳이 같은 권역에 있는 그것도 다른 나라 현역 감독을 왜 건드리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 좋은 감독이지만 그 정도인가? 그렇게 이런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일반적인 용어 축구계를 떠나 일반적인 용어로 치면 좀 외교적인 비화가 될 뻔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뻔한 그런 거였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미리 이라크 축구 회장한테 얘기하고 접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불쾌했다 하잖아요. 어디 만났는데. 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아무튼 뭐 카사스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좋겠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그런 게 이라크 측과의 협상에서도 나의 밸류를 보았나? 나의 인기를 보았나? 아 그렇죠. 네. 엄청 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죠. 네. 자기네 어떤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유럽 축구계의 많은 선수들이 재계약 철만 되면 메뉴 이적설이 나는. 그리고 소속팀과 비싸게 재계약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그런 것들처럼. 네. 아무튼 그게 이라크 축구 팬들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아까 아 우리 대표팀 감독을 그냥 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쓸데없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좀 반가운 일은 아니죠. 네. 네. 그 카스 감독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협상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현재 감독이 선임된 과정도 이제 좋은 과정을 거쳐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뭐 덕담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 때도 만나봤는데 네. 그때와 현재 분석한 현재 한국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조금 더 조직력이 좋다. 사사이 형태로 압박을 잘하고 소비 조직력이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많고 희생을 하는 그런 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요 얘기를 듣고 우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네. 네. 양쪽 감독이 약간 입장이 다른 게 홍명보 감독은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두 팀이 승점이 같기도 하지만 네. 이라크를 맞수로 인정한다 이래서 방심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뉘앙스라면 그렇죠. 카야스 감독은 오히려 승점 6점짜리 아니다 이거 승점 3점짜리다 그러면서 한국이 조 1위가 유력하고 우리는 요르단 등과 조 2위를 다툰다 이거 역시 이제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또 카사스 감독의 방식 또 현재 처한 위치에 맞게 또 얘기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좀 인터뷰 잘하네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봐도 우리가 과거에 대표팀 감독을 빼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 2006년 월드컵 앞두고 본프레레 감독 경질되고 이제 우리가 그 독일 월드컵 본선 준비를 해야 될 때 아드보카트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감독이었거든요. 아, 빼온 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감독 간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 아, 진짜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드보카트 감독이 오이씨 진짜 이러면서 본인이 아랍에미리트 협회랑 협상해가지고 본인이 깨고 왔습니다. 위약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월드컵 본선을 간다 이거랑 다른 얘기지. 네, 본인이 네. 그거는 깨고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이 경우랑은 좀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아드보카트 감독의 커리어가 지금 카사스 감독의 커리어하고는 일단 대기 아니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감독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아무튼 그 자리에 이제 그 이라크 풀백이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이재성 이강인 선수를 샷아웃? 네. 네. 일단 이 선수가 이재성 이강인 얘기했는데 손흥민이 없는 가운데 손흥민 얘기 안 했다. 여기부터 이제 아 그래도 영상을 봤구나. 네네. 여기 하나 짐작할 수 있고 이재성 간판 공격수인가 생각해 봤는데 가장 최근에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이재성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네. 지난 저기 뭐야 요르단 원정에도 골을 네. 넣고 그래서 아마 이재성은 이제 경계 대상으로 삼기에 현재로서는 이라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고 저 선수는 주로 독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체코리그로 넘어가서 체코팀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웬만한 선수들은 우리도 상대 팀의 몇 명 정도는 일반 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선수들은 서로 존재도 알고 스타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조가 이제 B조죠. 우리를 제외한 다른 조 상황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A조입니다. 저희가 어디 갔니? 짠, 네. 오, 나 똑똑한데? 딱 맞았네요. 네, 자 A조 순위를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카타르가 조금 부진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이 무패입니다. 지금 2승 1무 승점 7점 이제 그 다득점에서 앞서가지고 이란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는 1승 1무패 그리고 카타르도 1승 1무패 북한, 키르기스탄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경기를 좀 리뷰한 결과 키르기즈스탄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북한 축구가 희한하게 잘합니다. 굉장히 끈끈하고 네. 네. 전형적인 북한이죠. 여자 축구, 남 축구 할 거 없이 뭔가 세르민 전혀 없는데 90분 내내 죽어라 뛰다가 이상한 중거리 슛으로 막 골 넣고. 아, 그렇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북한은. 선수 구성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뭐 한강성 선수라든지 이번에 골 넣었던 그 정일관 네. 선수라든지 기존 공격 자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 11시에 키르기즈스탄이랑 경기를 하거든요. 키르기즈스탄 원정 경기를 합니다. 북한은 보니까 홈 경기를 다 라오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11시에 제가 생중계 하는데 아, 예. 그래서 오늘 제 입중계 제가 안 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 잡으면 북한도 좀 모릅니다. 그럼요. 네. 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되면 승점 5점이 되는 거니까 물론 못 이기면 뭐 다시 우리가 했던 얘기는 다 그냥 물 건너가는 거지만 보니면 저 이륵기륵탄이 지금 3점 전패란 말이에요. 기륵탄 그렇죠. 신혜원 감독의 네. 북한이 기륵기륵탄을 잡아서 다른 내 팀과 똑같이 이제 키르기스탄 빼고 5중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따가 김종룡 우리 기자랑 둘이서 네. 같이 입중계 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아무튼 이란이 여전히 당연히 뭐 최강대라고 꼽히지만 지금 세 경기에서 두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1대0, 1대0, 0대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공격력 하면은 가장 아시아에서는 센 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알리 타레미는 지금도 메흐디 타레미는 타레미인데. 알리 타레미래. 메흐디 타레미 지금도 인텔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처음엔 좀 후본 것 같더니 최근에 선발로 나와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1골도 네. 맺던가. 챔스도 예. 나오고. 예. 네.
그리고 아무튼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벤투 감독이고 카타르도 잠재력이 다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요 네 팀만 해도 빡빡한데다가 일단 우즈벡이 초반 기세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우즈벡이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그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잖아요. 그런 어떤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도 2조에서는 정말 센 캐고 일단 우즈벡 어디 갔어? 우즈벡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못 간 거죠? 네. 아랍에미리트 간 적이 없죠? 없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되고 아무튼 북한의 상승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전술적에 왼콁 윙어를 상당히 희한하게 쓰던데 북한이요? 네. 어떤 의미로 희한하게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치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왼쪽에 있는데 공격할 때는 계속 그 압박을 엄청나게 그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엄청나게 쏘다니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도 뭐 주체 축구 이런 표현 쓰나? 쓰겠죠? 네. 그들만의 뭐 용어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팀은 알려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상대 팀들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팀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세 경기를 한 게 상대 팀들에게는 좀 빌미를 줄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북한은 경험 부족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영직 선수를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리영직 만났어요. 네. 리영직 선수는 지금은 북한 대표팀에 합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 물어보면 자기가 이제 북한 대표팀 뛸 때 자기 밑에 있는 유망주였던 선수들이 여전히 다 뛰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국제전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험 부족이 너무 커서 보면 같이 해보면 재능 있는 선수들은 있다. 근데 경기 운영을 할 줄을 모른다.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전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또 이런 스포츠인데 구기 종목 특히. 자 일단 C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여기는 뭐 보시면은 골득실 14입니다 플러스. 2위 호주가 플러스 1인데 네. 여기는 일본이 골도 거의 매 경기 다른 애들이 골을 넣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엄청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C조가 제일 쉬워요.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봐도 물론 일본 잘하는 것도 있지만 호주가 지금 골짜기 세대고 이번에 중국하고 홈에서도 역전승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 개판이었거든요. 예, 사우디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진하고. 근데 그건 뭐 좀 결과론이긴 네. 하죠. 일본, 호주, 사우디면 사실 제일 화려한 조였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네. 그 프로필론 그렇죠. 뚜껑을 네. 열고 보니까 호주는 감독을 갈아버릴 정도로 못하고 있고 네. 사우디는 갈아버리고 싶은데 만신이보다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14골 무실점입니다.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번에 호주가 일본 원정 가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변이 안 나오면 거의 일본은 뭐 무난히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쵸. 호주가 이제 포포비치 감독으로 바꾸고 이제 중국하고 홈에 첫 경기했는데 포포비치 감독도 현지 여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 전임 감독이랑 거의 전술도 비슷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비판 때문인지 선수도 많이 바꾸고 이분이 감독 때도 3백 거의 안 썼다는데 뜬금없이 중국하고 홈 경기에 5백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골 먹고 어쨌든 간에 3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새 감독 체제 첫 경기에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중국 상대로 중국은 심지어 우레이도 안 나왔어요. 중국은 우레이 빼면은 진짜 공격수가 없습니다. 네. 우레이가 올 시즌에 자국 리그에서 31골 압도적인 득점율이에요. 2위가 20골입니다. 폼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손흥민이 자국 리그로 들어왔다. 중국 사람들이 네. 그렇게 느끼는 수준이죠. 그쵸. 물론 우레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귀여운 선수지만 네. 중국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공격수거든요. 예, 그런데 빠졌고 그리고 그 브라질 귀한 선수 한 명 빠졌고 뭐 이런 팀을 상대로 호주가 선제골 내주고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했다는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네. 하지 않나? 네, 인도네시아랑 홈에서 경기하는데 중국은 진짜 이거 지면 저는 과감하게 탈락이라고 봅니다. 네 경기 승점 빵점 이유는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 중국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좀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동기부여가 확실하죠. 지난 경기 바레인 거의 잡는 경기 했는데 2대2로 비겼죠. 그렇죠. 야 근데 이건 AFC에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레인이 회장사이기도 하고 신태용 감독의 그 판정 항의 네. 추가 시간 항의 아니 6분을 줘놓고 9분을 주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약간 추가 시간에 뭔가 보통은 6분 지나면 코너킥이 가도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네. 정말 억울하게 인도네시아 저희 인도네시아 다른 영상에도 인도네시아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댓글의 절반이 인도네시아 분들이 우리 채널까지 와가지고 댓글 달아놨습니다. 네. 그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도도 중국, 인도네시아도 중국하고 또 이제 그 라이벌리가 있고 중국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도 그 화교 많죠. 분들이 그 사회 지배층? 네네. 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또 있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지면 감독 잘리지 않을까 중국도? 중국은 뭐 근데 감독을 자른다고 네. 답이 있는 선수들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긴 한데 네 아무튼 좀 문제 심하죠. 심각합니다. 아, 근데 중국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저희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정말 뭐 리피 감독도 하고 뭐 이런 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갑자기 당해서 어 바꿔 이러면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축구 올해부터 신경 아예 안 쓰기로 했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뚝뚝 끊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의 인원과 저 정도 규모의 프로 리그를 갖고 있고 또 선수들도 해외 진출도 많이 시켜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정말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2000년 즈음에 프리미어리그나 뭐 스코틀랜드 리그 몇 명 갈 때가 오히려 좀 전성기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저기 순지하이 있고 네. 막 이럴 하우아이동 있고 이럴 때. 그때는 우리랑 해도 경기 나름 잘했어요. 또 예선에서 한국, 네. 일본 없고 호주 아직 AFC 오기 전이라서 예선도 잘 통과해서 그 본선도 왔고. 네. 물론 대패했지만. 그리고 네. 중국 메시 있던 시절만 해도 그때 가오 홍보 감독 시절에.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가오. 네. 그렇죠. 우리가 중국 메시. 뭐 많은 분들이 다른 표현 쓰시지만 아무튼 중국 메시한테 우리가 털려가지고 3대0인가로 진 적 있잖아요. 가오린이 가오린 스만이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스만이야? 네. 그랬던 시절보다도 지금 훨씬 뒷걸음질을 친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레이가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중국 축구 역사로 봤을 때는 정말 귀한 선수거든요. 스페인 가서도 나름 잘했잖아요. 우레이요? 아, 네. 그런데 이런 선수가 있던 시절에도 전혀 뭐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보다도 이렇게 밀려 있는 지금 순위로 밀려 있지 맞붙진 않았는데 만약에 붙어가지고 지면 그건 진짜 충격적이라고 보고 네. 중국은 그래서 지금 지상파에서도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유료 채널에서 중계권을 사가지고 그렇긴 한데 유료 채널을 샀다 하더라도 이런 경기들은 그 또 중국이니까 지상파에서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안 해준다더라고요. 이게 워낙 위신만 떨어질 뿐.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중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여행 유튜버 중에 캡틴 따거라는 분 유명한 아 그분 분이, 유명하더라고요. 중국 네. 네. 중국 전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처럼 보이는 걸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중국 관중인 척하고 A매치 봤습니다. 이런 영상 보니까 주변에 계신 중국 분들이 다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중국 왜 이렇게 못할까 걱정? 아무튼 좀 얘기를 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어느 순간 정신 차리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절대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축구 지도자가 한번 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넉넉히 있지 말고 협회도 개편을 해야 되고 대표팀도 좀 더 발전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본선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상과 실천이 가능한 이런 포맷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뜬금없이 한번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웃기긴 하네요. 그 중국이 그 월드컵 참가팀 늘릴 때 기준으로 아, 그렇죠. 딱 그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으로 딱 8등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아 티켓을 8.5장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중국 기준으로 커트라인 정한 거 아니야? 이런 농담들 많이 했는데 네, 그걸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3개조로 나뉜 요게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2개조로 나뉘어서 그 하고 거기에서 뭐 3위나 4위까지 준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6개 팀 중에 2위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뭐 3, 4위나 해서 지금 가면 다행인 건데 중국은 이제 1, 2위는 거의 텄다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중요하겠죠. 네. 인도네시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잘해오고 있고 강팀 상대로도 비겼지만 결과적으로는 3, 무라서 중국이 만약에 이번 인도네시아 보면 똑같이 승점 3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중국이 지금 중국은 골득실 일본한테 그때 7대 0이었나? 네. 예. 그때 이 그게 너무 커요. 예. 이 골드실이 타이브레이커 1순위가 골드실이거든요. 이 최종에서는 요거 극복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하는 경기 보면 누굴 만나도 멀티골 이상 넣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골드실 때문에라도 일단 저는 네. 이 뭐 2위 안에 드는 거는 원감상심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대부분이 이제 유럽파 합류가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스트라이크 한 명 정도 좀 키 크네 이랬는데 네. 그게 벌써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인데 그 사이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그쵸. 그 에릭 토히르 축구 회장 네. 예전에 그 인테르밀란 회장을 잠깐 했던 걸로 우리가 이제 유럽 축구 팬들 알고 있는 그 에릭 토히르 회장 인도네시아의 큰 부호가 직접 발로 뛰면서 네. 유럽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네. 너 이제 우리 대표팀 뛰기로 했지 무슨 선수 영입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막 악수하는 사진을 축구협회 계속 올려요. 그럼 한 명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 유럽파 11명이고요 이번 A매치 기간에 코펜하겐의 주전 수비수 네덜란드 출신이고 예전에 피오렌티나도 갔었던 케빈 딕스라는 선수를 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물갈이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 신태용 감독은 뭐 선수 사주는 프로팀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표팀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신태용 감독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성남 왔을 때도 그랬고 대표팀 임시로 맡았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도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수선한 팀에 와서 분위기 잡고 그쵸. 또 선수들의 장점 끌어내고 이렇게 좀 혼내는 것보다 칭찬해주면서 요런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교성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호감형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런 팀에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맞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해외 좀 축구협회나 아니면은 뭐 아시아 축구협회 같은데 얘기를 들어봐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토이 회장 되고 나서 일하는 게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막 이렇게 헬렐레하고 앉아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직원들 막 말단 직원들도 뭐 그 위에서 뭐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찾아서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활기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일 잘하고 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욕적인 그런 조직으로 바꿔놨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그게 대표팀 성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협회를 얘기해보면 그만큼 협회가 중요하다. 협회가 결국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표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네.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고 지금 네. 분위기 좋으니까 한 명씩 더 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네. 정말 뭐 그 만약에 팬덤 생기고 광고도 찍고 성적도 나고 월드컵 나가고 이러면은 중요한 건 본선 진출을 하면 그렇죠. 네. 더 많은 선수들이 오씨 나도 가볼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나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한 다음에 네. 뭐 이냐키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모으려고 세계 투어해서 네. 갑자기 대표팀 탁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궁극적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뭐 대표적으로 에밀 아우데로 네. 그 이탈리아에서 뭐 인테르 밀란이나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그 골키퍼가 이탈리아 대표 경력이 없어요. 근데 토이루 감독이 아직 귀화한 적이 없는데도 가끔 이탈리아 가서 아우데로를 만나고 옵니다. 이미 그런 걸 잘해. 네. 네. 미리 만나놨어요. 네. 아마 뭔 얘기 했겠어요. 야 본선 가면 올 거지. 본선 어떻게든 보내볼게.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좀 제가 꼭 어디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 역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은둔형 리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둔형 리더들은 그만큼 기획을 잘하고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적어도 수뇌부들끼리는 어떻게 좀 보상을 확실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계속 주유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많은 좀 리더들은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회장이 나서가지고 하면 밑에 사람들도 아 우리가 회장이 바라는 게 뭐고 우리 협회가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아니까 저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쨌든 지금의 인도네시아 축구에는 굉장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네. 신태용 감독의 스타일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서 각 조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B조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이라크가 7점으로 공동 1위고요. 우리가 골득실 앞서 있고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순인데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삐끗하면 어렵기 때문에 경기 잘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잉글랜드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지금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 물러나고 나서 21세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던 이 카슬리. 네. 그 카슬리 감독이 대행으로 맡고 있는데 뭐 평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분이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일단은 네. 네이션스 리그를 맡기고 네. 그 사이에 정식 감독을 찾는다.
그래서 7월부터 이미 인선을 해왔다는 게 잉글랜드 축구협회를 취재한 현지 매체들의 얘기인데 네. 카슬리가 처음부터 배제돼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평이 썩 좋진 않다. 특히 지금 네이션스 리그 2부 네. 예, 리그 B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1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한테 졌죠. 예. 네. 그리스한테 질 때 뭐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뭐야 해리케인이 못 뛰니까 네. 명장병으로 제로톱 펄스 나인이다. 아 그냥 뭐 솔랑케나 와킨스 쓰지 그 졌잖아요. 네. 네. 슈팅은 다섯 개 했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카슬리는 좀 후보군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잉글랜드가 물밑에 접촉한다는 사람이 바로 펩 과르디올라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카슬리 감독이 현역 시절에 그라브센이랑 그 에버튼 쌍라이트였잖아요. 예, 네. 그 굉장히 전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네. 네.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사실 성인 대표팀 맡기 전에는 지금 리카슬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임시 잠깐 하고 물러나는. 근데 그 당시에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 호지스 다음에 그 누구죠? 그 엘라다이스 감독. 네, 빅샘. 네, 그 스캔들. 함정 수사 빠져가지고 함정 취재에 빠져가지고 이슈 돼서 한 경기인가 하고 물러나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6년 월드컵 이후로 최고의 성과를 냈으니까 네. 잉글랜드가 우승만 못했지 뭐. 그렇죠. 근데 잉글랜드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역대급 감독인데 아직도 욕하고 계속 욕합니다. 그 지금 이 멤버는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물론 경기 내용이 맞봤던 건 우리가 봐도 맞긴 한데. 네. 근데 그건 제3자가 봤을 때야 그렇지 본인들은 와 준우승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 성과가 뒷받침이 되면 경기 내용이 좀 별로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카슬리 감독도 본인의 어떤 색깔, 왜냐하면 본인한테 기회니까 카슬리 커리어로 사실 대표팀 감독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려는 욕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제가 재밌는 게 보니까 스카이 스포츠인가? 애슬레틱인가? 어디에서 그리스전 끝나고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 문제를 쫙쫙쫙 지적을 했어. 근데 어제 핀란드전에 그걸 다 바꾸고 나왔더라고요. 아, 다 바꿨어요? 이를테면 그 아놀드 오른쪽 쓴 거 욕 많이 먹었거든. 아놀드가 오른쪽 나서 못한다. 그랬더니 그 카일워커를 선발로 복귀시키고 아놀드 왼쪽으로 돌렸고 그리고 제로톱 얘기 나오니까 다시 케인 돌아왔으니까 했지만 그리고 그 누구냐 포든이 대표팀에서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든 선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읽었나? 미디어의 지시대로 거의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결국엔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대표팀 감독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팀 감독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현대 축구에서 맞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월드컵 우승 같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르돌라 감독이 맨시티 재계약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잉글랜드가 데리고 오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 이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나온 이유가 최근에 이탈리아 방송에 펩이 화상 출연을 했는데요. 네. 로베르토 바조가 진행하는 거라서. 오 바조 방송이요? 네. 근데 예전에 브레시아에서 같이 뛰었지 않았나? 아무튼 이제 펩도 이탈리아 가서 뛴 적이 있고. 잠깐. 네. 네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질문, 거취에 대한 질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맨시티 떠나는 거 아니다. 잉글랜드 감독.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고 결정되면 네. 얘기하겠다 뭐 everything is possib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부정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 뒤에 이제 영국에서 더 타임스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이제 오늘 내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영국 쪽에서는 예전에도 그 벵거 감독도 대표팀 감독 뭐 썰이 있었고 뭔가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화되는 경우들은 좀 별로 없었는데 일단 타임스 보도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일단 펩이 잉글랜드가 찾는 프로필에 가장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냥 명장인 게 아니고 프로필이 제일 잘 맞는다.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공고를 냈는데 뭐 접촉을 따로 일부러 해서 스카우트라도 해도 공고는 내고 하잖아요. 네. 공고 내용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혹은 국제대회 성과가 있는 지도자,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도자, 잉글랜드 선수 발굴 관리 육성 경험이 있는 지도자 요건데 펩이 뭐 맨시티를 워낙 오래 하면서 성적만 잘 낸 게 아니고 뭐 선수들을 맨시티 유스에서 뽑아서 키우고 그렇죠. 그들이 이미 잉글랜드 네. 대표에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임 감독들보다 유스에서 잘 뽑았었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거 다 맞아 떨어지는데 뭐 포든 니코 루이스 다 니 거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력한 후보인 건 맞는데 근데 저런 조건에 안 맞아도 패비면은 뭐 그럼요. 차고 네. 넘치는 사람이죠. 패비면 네. 세상 처음 간 나라에서도 엉망금 주고 잘 보고 싶죠. 네. 우리나라에도 맞는 분이에요. 네. 자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후보는 투에 감독이 지금 놀고 있기도 하고 네. 네.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놀고 있는 게 그레이엄 포터 네. 네. 그리고 이제 뉴캐슬을 맡고 있는 에디 하우도 빼오고 싶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클린스만 얘기는 없나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대신에 또 다른 위리겐, 네. 위리겐 클롬 얘기도 있긴 했는데 휴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FA도 좀 크게 막 접근을 하진 않았다라는 보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레드불 또 뭐 그 네, 총괄 디렉터 같은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카슬리 감독 대행 후보가 아니라고 일단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뭐 스스로도 세계적인 감독이 부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해버려서 네. 자신은 이제 그리스전 이후로 난 좀 물 건너 갔나 봐라는 느낌을 좀 스스로 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떠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나긴 했는데 일단 여기 그 치키 그 디렉터가 떠났기로 하고 지금 후임을 우고비아나? 네, 우고비아나. 네. 한창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 축구 보기 시작할 때 네. 막 유망주였던 그렇죠. 뉴캐슬의 포르투갈 테크니션 미드필더였던 그 우고비아나인데 이제 디렉터가 됐어요. 네. 네. 그분이 오기로가 됐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지금 펩도 나가나 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좀 없는 상황이고 네. 타임스 보도에서 좀 재밌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의 계약 기간 이번 시즌 말이 끝나기 때문에 네. 내년 여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사가가 네. 그런데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펩은 빨리 나간다고 미리 결정을 하고 구단에 미리 얘기를 해서 내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음흠. 그래서 떠날 거라면 몇 주 안에 결정하고 구단에 통보할 것. 네, 요 얘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뭐 남는다 아니면 나간다가 뭐 구단에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뭐 내부 취재를 하는 매신 담당 기자가 기사를 쓰든 몇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룰 만한 건 다 이뤘으니까 뭐 그렇죠, 두 팀 트래블. 그렇죠. 네. 일단 A매치 주간에 그 아부다비에 뭐 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맨시티 회장 만나러 갔다고요? 네. 칼둔 알 무바라크가 맨시티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수르와 펩 사이에 있는 이제 진짜 실질적인 회장인데 아부다비에 온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있어서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용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펩이 2007년인가? 예. 네. 그때도 맨시티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 알무바라크를 휴가 때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하고 오더니 재계약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후의 어떤 과정이다. 회장과 얘기를 해보고 나무라는 설득에 당해서 남던지 네. 아니면 저 이번에 진짜 나갑니다 하고 나가던지 여기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이 A매치 데이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심도 깊게 오갔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사이에 새로운 디렉터가 선임이 일단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디렉터에 맞춰가지고 감독 선임도 좀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러니까 치키가 이번 시즌까지는 하고 나간다인데 그 만약에 펩 이번 시즌까지 하고 나가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우구비아나가 몇 달 일찍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펩이 나가면 누가 오냐? 그동안 많이 얘기되었던 게 뭐 콩판이라든지. 네. 펩도 이제 경력이 많아가지고 펩의 제자가 많잖아요. 콩판이 뭐 알론소, 마르테타도 있고. 네. 네. 그들이 다 굵직한 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빼오긴 좀 애매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펩 라인이 아닌 우구비아나 라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구비아나가 스포르팅에서 오기 때문에 아모리미랑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게 상황을 보고 한 사람들이 한 짐작일 뿐이지만 그렇죠. 네. 일리는 있습니다. 알론소도 뭐 가능성은. 있겠네요. 언제까지 레버쿠젠 얼마나 오래 있을지 솔직히 오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쵸. 내년 여름에는 뭐 레알이든 바이언이든 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네. 네. 여기서 맨시티가 확 끼어들 수 있는 거죠. 그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영입할 때부터 그 얘기 있었죠. 콤파니로 1년 맞고 알런스 데리고 온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맨시티 만약에 펩이 떠난다면 진짜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 클럽도 떠났고 그렇죠. 네. 좀 드는 거라서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많은 좀 망감이 교체하지 않을까. 떠나는 것도 이제 대표팀으로 간다면 나 이제 좀 적당히 할게 네. 이런 느낌이니까 진짜로 이제 좀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버풀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수인계를 그래도 무난히 잘 한 편이니까. 아, 예. 우리 하코넨 감독. 네, 네. 그 맨유처럼 정말 10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들이 진짜 이 첫 봤다가 어그러지면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 커밍 순 그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올렸죠. 그 백순. 네, 인스타에. 네, 곧 돌아옵니다. 이렇게 본인 피셜로 올리면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토요일 저녁 9시 8시 반에 있습니다. 6경기 때 선발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네, 많이 쉬었어요. 지금 그 대표팀 두 경기, 소속팀 세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다섯 경기를 쉬었으니까 한 3주? 네. 네. 복귀 는 거의 유력시 되는데 이제 몇 분을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웨스턴 팬들이 아이씨 왜 하필 우리야? 네. 네. 그 해머스 뉴스라고 뭐 토트넘에도 비슷한 사이트 있는 것처럼 네. 팬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뭐 팬 뉴스, 팬 포럼 또 이제 자체 칼럼 이런 걸 병행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팀마다 있잖아요. 해머스는 그게 해머스 뉴스인데 거기 칼럼으로 손흥민이 돌아온다면 너무 싫다 이런 칼럼이 올라와가지고 칼럼식이나 네. 그러니까 뭐 칼럼의 모든 내용이 손흥민은 아니고 이 경기 쭉 전망을 하는 건데 네. 손흥민 파트가 몇 문단 되거든요. 보면 네. 손흥민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웨스트햄은 정말 나쁜 소식이다. 손흥민은 지난 9년간 가장 뛰어나고 꾸준한 공격수인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확실하고 골을 보장하는 골잡이고 스피드가 유지되어 있다. 그 웨스트햄 수비수들은 최상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된다. 뭐 이러면서 엄살을 엄청 떨었습니다. 아 보니까 웨스트햄도 올 시즌 성적이 안 좋네.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좀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또 런던 더비니까 네. 이런 경기는 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파가 좀 많이 가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전 16경기 6골 4도움이네. 게다가 괜찮네요. 예. 게다가 최근 일단 지난 시즌에 없었고 지지난 시즌에 1골 지지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골 넣은 지가 좀 됐네요. 네, 지난 시즌이 웨스트햄이 좀 괜찮았던 시즌이잖아요. 네. 네, 경기력이나 성적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토트넘이랑 웨스트햄 경기 자체가 토트넘이 좀 어렵게 갔죠. 그렇죠. 네. 소니가 최고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소니가 국대에서 부진하다 욕 많이 들어서 슬펐는데 솔직히 소니 없으니까 이강인 너무 밀집마크 당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면서. 네, 뭐 그동안 손흥민이 당했던 것을 이제 이강인이 당하는 느낌? 네, 근데 그러니까 손흥민 안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 게 이번에도 우리 훈련 영상에도. 손흥민 없으니까 선수들이 웃네 막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더라고. 아, 그거는 뭐 손흥민이 싫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나쁜 말을 달고 싶은 류의 분들이죠. 가장 그 이번에 뭐 한강 작가 그 노벨문학상 탄 거에도 악플이 많던데 그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약간 비난이 스포츠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그런 거 잘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이강인은 서로가 잘 지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뭐 이상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백순 사진 올린 날 훈련에 참가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진 네.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토트넘에서 나오는 훈련 사진 같은 거를 볼 때 근데 사진만 그렇게 찍고 본격적인 팀 훈련 사진에 이제 안 잡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렇다면 풀타임 복귀는 아닌 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매체들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 복귀 관련해서 예상한 거 보면 이번 주말 출전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선발이다. 그러니까 베르너 자리는 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풋볼 런던이 보는 토트넘 측 입장에서는 베르너를 빼기 위해서 네. 손흥민이지만 브라이턴한테 졌을 때 베르너가 최근 늘 그랬듯이 무기력했다. 그래서 네. 그 자리를 대체하는 확실한 우리의 주장 손흥민이 돌아온다면 브라이튼전에 이랑 브라이튼전보다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어떤 연패에 안 빠지고 승리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게 손흥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지에서 그 핫스퍼 HQ라는 팬진에서 그 부상 전문의라고 하는 라팔브라 네. 이분의 또 소견을 실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부상에 대해서 일단 뭐 최종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겠지만 뭐 지금 봤을 때 심각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A매치 휴식기 끝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남겼었고 네. 풀타임 여부는 그러니까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 이제 풀타임 여부는 훈련에서 좀 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좀 장기 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상 초창기에 약간 그런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팬들 입장에서 다 걱정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잘 안 당하는 선수인데다가 그 나이가 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있으니까 우려했던 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저는 저렇게 SNS에 메시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허투루 쓸데없는 그 SNS를 행동을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웨스트햄 복귀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또 선수 층이나 경기 내용이나
손흥민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베르너 하는 거 한 두 경기만 딱 보셨으면 아씨 이거 안 되겠는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손이가 최원님 후원 감사하고 저분도 네. 베르너 소니 좋아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그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베르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베르너도 잘했던 때가 분명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최근 특히나 너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25골인가? 이렇게도 그랬는데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뭐 팀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반대쪽에 있는 이 브랜던 존슨이 인스타그램 닫고 나서 전경기 득점입니다. 지금 그 대표팀 가서도 골을 넣고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베르너보다 훨씬 커리어도 안 되고 좀 기량이 높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던 선수 터졌기 때문에 베르너가 성격이 좀 막 괄괄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베르너 유명하죠. 네. 독일 대표팀 경기에서 그 뭐야 팬들이 독일 대표팀이 못해서가 아니고 네. 베르너랑 그 상대팀 이슈 독일 분데스리가 내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서 한 목소리를 응원이 안 되고 좀 얇아 나온 날이 있었어요. 베르너 그날 되게 힘들어했어요. 약간 새가슴. 네 그런 류예요. 네. 이번에 올 시즌에 그 카이 하베리츠도 정말 대박이 났는데 베르너는 아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언젠가 베르너가 다시 라이프치히에서 막 20골 넘게 넣던 시절처럼 터진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베르너를 계속 선발로 쓰는 것은 좀 무리다. 예, 오도베르가 뭐 있긴 하지만 좀 네. 많이 부족하다. 베르너는 묻어갈 때 네. 묻어갈 때 이제 한 골씩 넣으면서 조용히 자신감 찾고 다시 뛰는 게 좋고 네. 지난 시즌에 오자마자는 손흥민이랑 같이 뛰면서 어차피 스포트에서 손흥민이 받으니까 네. 부담 없을 때는 또 은근히 한 두어 골 넣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가라앉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력이라는 것이 엄청 격차 크게 점프하는지는 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골은 달라요. 골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무더기로 올 때가 있거든요. 존슨이 솔직히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경기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최근 들어 잘 살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찬사를 받고 자신감도 본인이 붙어가지고 지금 더 폼이 올라온 상태인데 베르너는 그렇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라도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왼쪽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토트넘은 지금 좀 부상자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큰 건 아닌데 자잘자잘하게 웨스트햄전 그래서 뛴다는 거야 못 뛴다는 거야 싶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루카스 베리발이 스웨덴 국가대표에서 가벼운 부상으로 이제 소집 해제가 돼서 토트넘으로 조기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웨일즈 브래넌 존슨은 그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다가 경기에서 이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부상이 막 있는 건 아닌데 또 몸 상태가 좀 불편하다 해서 예방 차원에서 뺐다 하고 이렇게 손흥민도 아직까지는 뭐 전 뛸 거라고 뛸 가능성이 높다 보지만 그쵸, 그쵸. 불투명 네. 브래넌 존슨 불투명 베리발 불투명 원래 있던 선수들 중에서 원래 부상 회복 중이었던 히샬리송 오도베르 불투명 좀 네. 불투명이 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 팀 자체가 그렇게 그 선수층이 두꺼운 그런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전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다들 좀 많이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존슨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전에 이제 경건적으로 네. 이제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호재일 수 있네. 그렇죠. 예, 좀 그 체력적으로 혹은 부상 위험에서 좀 어느 정도 부담을 덜고 웨스트햄전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토트넘이 최근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로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 성적이 이 상태로 길게 가면 잘려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좀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무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커리어를 길게 이어오면서 큰 부상을 자주 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자기 관리, 자기 스스로를 잘 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맨날 대표팀 오면 풀타임 뛰고 막 이러니까 걱정을 하지만 본인의 몸은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나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니가 최고님께서 존슨 아직 못 믿는다고 지난 시즌 소니 어시를 10개 정도 날린 것 같다고 네. 뭐 근데 지금 존슨 못 믿으면 토트넘에서 믿을 선수가 네. 뭐 솔랑키도 뭐 잘하고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죠. 네, 저도 존슨이 그렇게 뭐 A급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폼은 A급입니다. 네, 그리고 폼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실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존슨 말고 없어요 진짜.
솔랑키 정도가 그래도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쿨루셉스키도 뭐 중앙으로 이동해서 잘하고 있지만 아 쿨루셉스키 새벽에 어시했습니다. 네. 요케레스랑 파트너로 나와서 어시했어요. 전체적으로 이 팀의 선수들의 퀄이 그 지난 시즌보다 조금씩 평균적으로 올라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상도 겹치고 여러 가지 지금 네 좀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 레알 마드리드 이적 루머? 로메로 아닌가요? 로메로인가 보네요. 네. 솔로몬? 설마? 솔로몬은... 레알 마드리드 2군 아닌가요? 솔로몬이면? 솔로몬 뭐 가스티아 있나? 가스티아가 아니면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네. 벤탄쿠르가 손흥민보다 먼저 재계약한다던데 진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예. 근데 손흥민 선수 재계약 거는 좀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아직 연장 여부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대단히 무슨 뭐 충돌이 때 이게 아니라 양측에서 서로 어떤 좀 뭔가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 또 햄스트링 부상당했던데, 아 그렇죠. 그 부상당하기 직전까지 꽤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폼 좋을 때 괜찮았죠. 네. 스피드도 있고. 흔들어주고 많이 흔들어줘야 이제 손흥민처럼 좀 사이즈가 잡은 스트라이크 네. 작은 스트라이커가 좀 상대가 흔들려야 뭐 골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손톱 쓰는 거랑 잘 맞았었는데. 왜 벤탄코르가 먼저 재계약하는 거죠? 뭐 재계약 먼저 할 수도 있죠. 재계약 먼저 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웨스트햄. 웨스트햄 뭐 약간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뭔가 투자하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6강 이상 못 올라오고 이런 팀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늘 까다로워요. 실제로 이렇게 까다롭게 군 시즌도 굉장히 잦고 이런 흐름이면 진짜 1월 달 양민혁 선수 가자마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네. 아 측면이 믿을만한 선수 별로 없으면? 네. 그리고 걔 누구죠 이름? 누구요? 토트넘의? 어린애. 요즘에 종종 분이 나오는. 오도베르요? 아니 아니. 안치 그레이? 치기도 말고 아 이름이 생각나네. 영국이 아 무어요 마이키 무어. 아, 네 마이키 무어. 아. 마이키 무어 정도는 양민혁 선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네, 하고 있죠. 그 이상을 네. 할 수. 우리는 하고 있죠. 그렇죠. 좀 물론 시즌 하나 마치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기 감각이나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잘해주면 처음 저 나이에 처음부터 빅리그 주전급으로 뛰는 거는 진짜 거의 없는 일이고 한국 역사상 뭐 손흥민 함부르크 첫 시즌 정도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축구 좀 본 사람이면 솔로몬하고 벤탄쿠르가 레알 간다는 소문을 믿을 리가 없다고. 벤탄쿠르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 근데 뭐 공짜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알이라고 무조건 뭐 각 팀의 탑들만 수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팀에는 로테이션 멤버도 필요하고요. 레알에 되게 좋은 등번호 받고 질리앙 포베르라는 선수 간 적이 있어요. 그 되게 실제로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FM 꿀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레알을 간 거예요. 되게 좋은 등번호 받고 네. 그때 FM가 그랬을 거예요. 반시즌만에 나왔습니다. 뭐 그라브센 같은 케이스도 뭐 있고 뭐 거기는 그라브센을 좀 과대평가해가지고 데려갔었지만 그 즈음에 수비형 미드백 필요해서 그라베센 마케렐레 그때 빠지고 네. 간 거였죠. 그라베센이랑 또 한 명 미친 게 한 명 더 있었는데 다른 나라 미친 게 미친 게 두 명 그리고 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수비형 미드백도 영입 계속 실패할 때 있었죠. 네. 네. 그 인생 오해차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 에릭 다이어도 미넨 갔잖아요. 네. 뭐 그렇죠. 네, 뭐 운대가 맞고 네. 마침 FA가 필요한데 너 공짜야? 원래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썰 나왔을 때 물론 뭐 이적은 대부분 찌라시니까 찌라시긴 한데 그 보도가 난 거를 보도했다고 막 어떻게 손흥민 레알에 가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갈 수 있죠. 노는 거죠. 뭐 네, 그분들을 뭐 배워보는 건데 가서 주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루과이 미드필더가 있었나? 아, 그라베스 말고 다른 미친 게 누구지? 예전에 제 위닝 한 지금은 얘가 있고 누구야? 아 예. 네. 그 친구는 뭐 미친 게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친구는 좀 기술 있는 스타일이고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는 레알이든 바이언이든 늘 세계 최고 선수만 가는 건 아니라는 네. 얘기였고요. 맞습니다. 네. 울트라님 속보는 진짜예요? 아 가르시아 그래 하비 가르시아인가 보다. 어, 북한 뭐 폭파요? 저거 예전 얼마 전부터 작업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남쪽이랑 오가는 길을 끊어버리겠다고. 뭐 전쟁 얘기라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돼서. 그냥 저는 길을 끊어버리는 에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가고 있죠. 북한이 요즘에. 아 드렌테도 갔었죠.
드레트가 그때는 엄청 유망주긴 했어요. 네. 선발로 나오고 그때는 드레트가 로벤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로벤 지금 마라톤 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노익장이 이제 많이들 손기정 온과 같은 시대에 뛰던 선수 농담들 하고 있죠. 레알 아, 손흥민 레알 가면 뛸까요라는 얘기인가?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영입을 만약에 어디 어느 팀이든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하면 특히 손흥민급의 선수는 뭐 이 종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여가 싸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급여 선수를 데려가서 안 쓸 생각으로 데려갈 일은 없죠. 예. 예, 추상적으로 손흥민이 레알 갈 수 있는 급의 선수인가? 한 2, 3년 전부터 무조건 네. 맞다인데 이 손흥민 레알에게 진짜로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뭐 찌라시든 뭐든 그때는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지금은 레알이 다른 선수 몰라도 손흥민이 갈 리가 없고 왜냐하면 같은 포지션에 같은 역할한 선수 너무 많아. 지금 교통 정리 못 해가지고 호드리구도 계속 호드리구는 저 레알 남을 거라고요. 이적설 좀 그만 내 맨날 이러는데 네. 어딜 봐도 호드리구가 튕기게 생겼거든요. 너 그러면은 비니시우스랑 음바페랑 경쟁할 거야?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 이적설 계속 내잖아요. 있는 선수도 정리해야 되는 판이라. 스페인 쪽은 또 나니우도 있고 하니까 아틀레티코는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뭐 이렇게 관계자의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여름에 뭐 다음 여름 이적 시장 전까지 뭐 토트넘 재계약이 안 된다면 다음 여름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것도 이제 FA일 경우란 얘기죠. 네, 그 매체 나온 뭐 매체 나온 얘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랑 거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진짠가? 자체 정보. 네, 진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뭐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건지. 한국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아틀레티코는 옛날부터 한국 스폰서도 많이 받고 네. 기아였나? 그렇죠. 기아도 네.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 왔다가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팬이 많아? 그래서 가능성 있죠. 네. 클래스만 봐도 뭐 거기는 지금은 공격수에 돈 좀 투자해가지고 훈련 알바레스도 오고 아 스트라이커 누구지? 좀 키 큰 친구? 아무튼 공격수들 샀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뭐 멤피스 더파이 주전으로 받고 쓰고 좀 고생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리지만 손흥민 뛰는 거 보고 싶긴 하네요. 네. 네. 손이는 피해를 안 떠날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같이 뛰면 조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모이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지만 이 경기력을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죠. 아 손흥민 그리지만 서가지고 이거 하면 킹 받겠는데? 그리고 데스매트를 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야, 오늘 칼국수가 1등이네. 그러네요. 오늘 그래도 나름 퍼센테이지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오 동률이네. 곰탕과 칼국수 만두 진짜 치열했네요. 그러네요. 자 모두 1100분께서 투표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세를로트 알렉산더 세를로트 같죠. 네 칼국수 만두 곰탕 중에 저희가 알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식사하시면서 보셨나요? 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맛있게 하시고요. 네. 한 분은 곰탕 한 분은 칼국수 드세요. 같이 파는 데가 있나? 있을 수도 있고 네. 미소곰탕 먹어보고 싶지만 그거 어디서 팔지 않습니다. 자 이따가 저희 그 이라크전 입중계 저도 처음에 좀 앉아있다 나가겠습니다. 많이 와서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입중계 지금 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예, 이 전매축보다 입중계가 저기 시청자가 적고 막 그러거든요. 네, 훨씬 적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많이 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말에 토트넘 경기도 저희 입중계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그 슈퍼챗 보내주신 소니가치고님, 권태훈님 그리고 부해모하페님, 한국이포커스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태훈님은 지금 보니까 캐나다 달러인 것 같네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또 웨어버리 이렇게 저희 또 했네요. 네, 더플댄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제이메스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베스리님도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네, 저 김정용이었고요. 저는 사용하겠습니다.